당신의 가슴 뛰는 일상을 담습니다. 안녕하세요. 악수 해주세요. 이거 악수해도 되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네.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아니, 부산 오셨다고 저를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기념으로 제가 표를 끊었습니다. 네네네네. 제가 끊었으니까 요거 왕복이니까 네네네. 잊어버리면 안 되고 들고 있어야 돼요. 네네네. 네. 이제 부산에 왔으니까 케이블카 한번 탈까요? 네네. 네. 가장 베스트한 코스를 잡다 보니까 여기가 딱 나오더라고요. 나도 오늘 처음 와봤어. 감사합니다. 안전한데? 자, 이제 순백이가 바닷가를. 안녕하세요. 네, 부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부산 도시 처음 와보니까 어떤 도시인 것 같습니까? 부산 학술학댐. 여기 cảnh thiên nhiên thì thật sự đẹp đẹp quá em. Đẹp thiên nhiên thì như núi, núi thì nhiều đẹp hơn ấy. Còn xưa thì chủ yếu là cảnh về đêm thì nó sẽ đẹp hơn. 와, 달이 나오고 그림인데 이거요. 우리밖에 없고. 이번 추석에 남편 가족과 함께 보내셨는데 가족들을 만나보니까 기분이 어때요? 아, 처음에 이제 hồi hộp, đúng đúng lắm. Nhưng mà sau đó thì bắt đầu ổn rồi, mẹ chồng cũng thân thiện, ba chồng cũng thân thiện. Thế là cuối cùng cũng hòa nhập được cái không khí gia đình đó. Hưởng thụ một bữa Tết Trung Thu thật là đầm ấm và hạnh phúc. 아, 역시 베트남 말을 자국어로 할 때 확실히 자신감. 네, 자신감. 자국어 할 때는 되게 발랄하고 그쵸. 상냥해 보여요. 한국어 쓸 때는 너무 애기 같다고. 딱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저 이 느낌 알거든요. 후쿠오카 가서 말을 거는데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겠는 거야. 한국어 쓸 때 부끄러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한국 명절, 베트남 명절과 비교했을 때 가장 다른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Ở Việt Nam thì chủ yếu Tết Trung Thu là để dành cho con nít. Còn ở Hàn Quốc thì Tết Trung Thu là nó cực kỳ lớn luôn, nó giống như là Tết ở Việt Nam vậy. Là ngày Tết Trung Thu thì ở Hàn Quốc thì cả gia đình sẽ tụ họp lại với nhau. Giống như Tết ở Việt Nam, còn Trung Thu ở Việt Nam thì chủ yếu là cho mấy đứa nít chơi thôi, còn người lớn thì vẫn làm việc như bình thường, vẫn như những ngày bình thường. Chỉ có ngày Tết ở Việt Nam mới là gọi là ngày đặc biệt lớn nhất của Việt Nam. Còn ở Hàn Quốc thì gọi là Tết Trung Thu là lớn nhất. 단어를 쓸 때 자꾸 행복함 이런 말이 들려요. 우리말로 행복하다는 말을 비슷하게 행복함 이게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저는 베트남어를 모르니까 전혀 모르죠. 아, 근데 베트남어랑 한국어랑 네. 그 네. 비슷한 단어들이 은근 되게 많대요. 그 한복도 똑같고 맞지? 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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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어 한복? 아니, 아우야. 아, 아우자이가 한복이라고 하네. 그러니까 기숙사도 똑같고 기숙사. 기숙사. 베트남어? 기숙사. 응, 기숙사가 똑같아. 그러니까 그 한자라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비슷한 말 되게 많더라고요. 나중에 모르겠네요. 번역기를 혼자서 행복함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때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좀 여동생 같은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완전히 신혼 그 신부 같아요. 그리고 선배님 혹시 베트남에서 부산 송도 케이블카를 방송으로 본 적이 있나요? 그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많이 안 보고 왔어요. 제가 보니까 그냥 저를 만나고 결혼을 한 거라서 별로 이렇게 아는 게 없더라고요. 요번에 제 1편 올라갔잖아요. 그 댓글에 카리나를 닮았다고 달려가지고 전 솔직히 카리나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신랑분한테 물어봤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봤어요. 근데 진짜 베트남 카리나예요. 카리나 알아요? 카리나 알아? 네.
거기 카리나 알아요? 아니요. 그 네, 카리나도 모르고 아이돌도 모르고. 아, 우리 가족들한테 보여줬거든요. 어, 카리나 보인다 이러더라고. 저는 각투부. 각투부와 카리나. 안녕하세요. 다음 분 올라오세요. 카메라 보시고 이쪽으로 살짝 이제 잠깐 합창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앉아주세요. 이게 파는 거예요? 아. 독도님, 제가 오늘 장수 섭외한 거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어우, 너무 만족스럽네요. 제가 부산 사람인데 처음 와봅니다. 저도 두 번 처음 와봅니다. 양산. 아, 근데 제가 봤을 때 양산으로도 그 미모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아우, 낙살입니다. 아, 여기도 열쇠 있구나. 야, 저 공룡은 어딜 가도 있습니다. 네, 지금 그늘을 찾아서 저기까지만 가면 돼요. 와, 근데 진짜 덥네. 와, 부산. 네, 지금 브이로그 찍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촬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모아서 이제 또 이번 부산편 시리즈 만들 거예요. 브이로그 하고 싶은 분들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찍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저희는 뭐 특별한 장비가 없고요. 그냥 네. 카메라 그냥 드림입니다. 드림이고 자연스럽게. 그 유튜브 하면 되게 고급 장비 쓰는 줄 알았는데 그냥 핸드폰입니다. 그냥 카메라로 찍어서 네, 올립니다. 그래서 뭐 좀 먹읍시다. 네. 뭐 먹고 싶어요? 주세요. 떡 말고 오뎅 많이 주세요. 네. 그 다음에 이거 만두 두 개랑 세트로 드릴게요. 네네네네. 아, 세트가 있구나. 네, 송도 지금 와가지고 먼저 이거 먹고 베트남 깃발이 안 보입니다. 지금 저거 저거는 이제 그건 것 같아. 중국인 것 같은데.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별대가 있는 거. 근데 별 색깔이 좀 다르다. 순댕이 독도기 TV의 지분의 90%는 순댕이. 순댕이. 암남공원이에요. 네. 신부님 여기 어때요? 여기 어때요? 네? 어, 예뻐요. 시원해요. 시원해요? 장난을 좋아해가지고 네. 어제도 저희 시어머니한테 장난치더라고요. 네. 숨어있더라고요, 입구에서. 근데 며느리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엄마가 귀엽겠어요. 이제 막내딸 같은 느낌이겠죠. 근데 저번에 인터뷰할 때 말했던 것처럼 네. 신부님은 여기가 신혼여행인 것 같아요. 전부 다 지금 신혼여행지죠. 태어나 처음으로 다 가는 거니까. 여기 오니까 신혼여행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에요. 길다고요. 아, 길다. 여기 오니까 신혼여행 온 것 같아요. cảm giác cảm thấy như hay chồng mới vừa cưới vậy. Cùng nhau đi chơi khắp nơi luôn, đến những nơi đẹp, phong cảnh đẹp, cùng ngắm phong cảnh, cùng đi dạo, thật là hạnh phúc. 부산에서 남편과 특별히 하고 싶은 게 있나요? có lẽ là đi du lịch. Bởi vì tôi thích cái việc mà ngắm cảnh, phong cảnh này kia, tôi thích chụp hình, quay phim. 아, 근데 우리 남편분 좀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죠? 아니, 괜찮아요. 아니, 지금 뜻하지 않는 등산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네. 이제 남산타워도 가볍게 찍으러 갔다가 네. 개고생하고 와가지고 네. 또 경복궁 나들이 봤거든요. 네네네. 그건 어떻게 가게 된 거예요? 신부 이제 한국 오면은 네. 같이 이렇게 가보고 싶었던 리스트 중에 하나? 그래서 그거 한 개씩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날 날씨가 이제 괜찮을 줄 알고 갔는데 더웠어요. 괜찮아요. 집에서 TV로 가족끼리 같이 봤거든요. 네네. 동시다발로 어, 너무 이쁘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 근데 여자가 봐도 이쁜가 봐요. 그렇죠. 괜찮아요.
이거 이 옷 저희 라이브 할 때 입었던 옷이에요. 그때 1,300명까지 들어왔어요 한 번에. 그래서 저희가 구독자가 11,000명 정도밖에 안 됐을 텐데 네. 그렇게 이제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깜짝 놀랐죠. 지난 1편에 네네. 그 썸네일을 2024년 최고의 한배 커플을 만나게 했거든요. 감사하더라고요. 최고 커플 되는 건 이제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될 거라 생각하고 그 썸네일을 그래 정했어요. 90%의 지분은 이제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도 다 준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수익도 다 따고. 아, 있어. 있어? 여기 고양이가 은근 많네요.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고양이 기분 어때요? 복잡해요. 네? 몰라. 잘 봐. 자, 유튜브에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계신 신부님이 남편을 찍고 있습니다. 한국 추석인데 베트남 가족들에게 방송으로 명절 인사 어때요? chúc cho gia đình tôi có một mùa trung thu thật là vui vẻ, đầm ấm và hạnh phúc. Xin chân thành cảm ơn. 케이블카 타보니까 어때요? tâm trạng thì thật sự là rất thích khi nhìn cảnh đẹp từ trên cao nhìn xuống. Cảm giác như là thật sự là khó tả luôn. Thật sự là rất là đẹp. 한국에 온 지 이제 한 달 정도 됐잖아요. 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가장 도움이 되었던 부분이 어떤 거죠? dẫn đi tham quan ở những chỗ ở Hàn Quốc, có thể tìm hiểu thêm ở Hàn Quốc, rồi về phương tiện đi lại, rồi mua sắm hay là làm như thế nào đó thì chồng tôi sẽ hướng dẫn tôi một cách kỹ càng. Thì đó thì tôi có thể học được rất nhanh và tốt. 현재 어느 때문에 특별히 어려웠던 순간이 있었나요? 아, cũng có một chút nhưng mà không sao. Có thể là từ từ chúng tôi làm quen từ từ có thể hiểu được chút. 베트남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 thường là nếu mà nhớ gia đình thì lâu lâu sẽ gọi điện thoại điện chuyện gọi điện nói chuyện điện thoại. Còn không thì thường thường là không gọi điện thì sẽ tự an ủi bản thân bằng câu là thường an ủi từ trước tới giờ luôn là mỗi khi mà tủi thân hay là buồn gì đó thì sẽ nói là không sao, mọi chuyện sẽ ổn thôi, từ từ mọi chuyện sẽ tốt lên hơn thôi, không có gì cả. An ủi bản thân từ những câu đó thì có thể là bản thân sẽ không còn buồn nữa, cũng ho cũng như cũng đỡ bớt một chút tâm trạng buồn của mình. Dù sao thì cuộc sống còn có nhiều cái tốt hơn, mình có thể là cố gắng từng ngày miễn sao bản thân mình tốt hơn ngày hôm qua là được. 젊은 사람들이 이제 대거 이제 그 서울 수도권으로 이제 이전. 네, 요즘 부산을 네네. 노인과 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네네. 그 제가 어렸을 때는 부산이 좀 되게 좋았어요. 이미지도 좋고 그 다음에 시끌벅적하고 아이들도 많고 했는데 뭐 부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금 지방 도시들이 다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고 졸업하고 난 뒤에 취직도 힘든 걸로 알고 있고 좀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순백이 똑똑이 유튜브 활동이 당신의 결혼 생활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세요? 그 làm cho cuộc sống của hai chồng có lẽ là thêm một chút thú vị hơn về việc làm video và tạo nên một bầu không khí sao ta khiến cho người xem cảm thấy là thật là thú vị, hoặc là video YouTube này thật là hay, góp phần là có thêm một chút kinh nghiệm từ các độc giả có thể là đưa ra các bình luận mà tích cực hoặc là có góp ý này kia để cho hai vợ chồng từ từ hoàn thiện cuộc sống mình hơn. Thì như vậy hai vợ chồng thì có thể là sẽ có được hạnh phúc hơn,
có thể là tích góp từ từ từng chút kinh nghiệm của mọi người hướng dẫn, thì việc YouTube có thể là sẽ càng ngày càng tiến bộ hơn, càng ngày càng thú vị hơn, thu hút được nhiều người xem hơn. 자신의 유튜브 구독자들에게 출석 인사 어때요? trước tiên thì xin chào. Xin chào, thì đôi lời hai vợ chồng mình muốn gửi tới các bạn đã đăng ký kênh YouTube của tụi mình hoặc là đã xem kênh YouTube của mình, thì một mùa trung thu thật là vui vẻ, ấm cúng, hạnh phúc bên gia đình, bạn bè và mọi người, và mọi người đều có một mùa trung thu thật là hạnh phúc. 이게 네 맞아요. 기숙사 생활하면은 제일 처음 들려주는 노래예요. 그 제일 처음 배우는 한국 노래. 아.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 노래를 알려주더라고요. 아, 그래도 뚱뚱하다, 날씬하다는 탁 알아듣네요. 그렇죠, 이제 그 뜻을 알고 있으니까. 아, 베트남 많아요? 아, 네이크로버? 베트남에서 많은 걸 한국에서 보면은 되게 반가워해요. 영상에서 이제 고향 나오거나 부모님 나오면은 이제 갑자기 이제 확 바뀌어버리죠. 아. 그래서 그럴 때마다 얘기해요. 가고 싶으면 가라고. 사실은 가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비행기 값만 있으면 되는 건데. 언제든지 갈 수 있다라고 느끼면 갔다 오는 거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앉아봐. 안녕. 찍을까요? 네. 됐나요? 만나요. 될까요? 어떻게 서로 문화적 차이를 해결하나요? khác biệt đó thì chỉ có một chút thôi, thì mình tìm hiểu nhau nhiều hơn thì mình sẽ, thì cái khuyết điểm đó thì sẽ từ từ nó dần biến mất và sẽ hoàn thiện bản thân mình hơn. Thì việc khác biệt văn hóa đó thì chủ yếu là chỉ có một chút chút thôi, cũng không có quá lớn. Mình có thể là hướng dẫn nhau qua lại thì bản thân mình sẽ hoàn thiện hơn và mình có thể là hiểu rõ về Hàn Quốc hơn, hiểu rõ về văn hóa truyền thống Hàn Quốc hơn. 이래서 mình sẽ không còn cảm thấy bị khác biệt nữa. 순백이님, 결혼 이후 자신의 변화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다 hình như là sau khi kết hôn và sống ở Hàn Quốc thì trình độ tiếng Hàn mình có thể là nâng lên một chút xíu nhưng mà cũng không đáng kể. 부부 생활 하시면서 약간 이런 문화적 차이가 좀 있다 이런 느낀 부분이 있나요? 저는 없어요. 대부분이 다 이해가 돼서. 한국인들은 조금 빨리빨리 하려고 하고 이렇게 막 좀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이거는 문화 차이가 아니라 성격의 차이일 수 있기 때문에 되게 꼼꼼하게 열심히 만들거든요, 뭔가를. 아, 그리고 뭐 청소 요정입니다. 청소 요정. 편집하다가도 이제 청소를 많이 하고 있고, 부모님 집에 처음 갔을 때 설거지를 이제 바로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 입장에선 처음일 거예요. 그냥 문화적 차이라기보다는 그냥 예의죠, 예의. 설거지 해주면 또 제가 요리하고, 그리고 순배가 요리하면 또 제가 설거지하고, 뭐 제가 편집하면 청소하고, 그렇게 딱 나누어가지고 딱딱 잘하고 있어요, 집안일도. 이번에 명절을 맞아서 가족들 만나러 간 건 처음이죠? 그쵸. 그때 가족들 반응이 좀 전체적으로 어때요? 반가워하고, 좋아하고, 딸같이 느끼는 것 같은 걸 느끼죠, 제가. 막내 딸 같은 느낌이에요, 진짜로. 아까부터 얘가 계속 따라오고 있습니다. 네, 순백이님이 동물 좋아하는 거 이해가 안 와봐요. 특히 어머니 같은 경우 요즘 이제 외국 며느리하고 어머님하고 고부 갈등도 좀 있잖아요. 저희는 명절에만 잠시 내려왔다가 또 이렇게 따로 생활하고 집도 가깝지가 않잖아요. 그런 갈등이 생겨서도 안 되고 생길 것 같지도 않고, 왜냐면은 그 막 맨날 같이 붙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보니까 만약 혹시 그런 일이 생기도 잘 중재해 주실 것 같다는 느낌 좀 받았거든요. 잘 봤어요? 아내분 매운 음식도 잘 먹는 것 같아요? 그 처음에는 못 먹었어요. 거의 못 먹었는데 입맛이 조금씩 지금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라면 중에서 특이하게 신라면을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촬영하고 케이블카 타고 내려가가지고 베트남 식당을 가려고 했어요. 아~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어. 아~ 요 주변에 국수집은 있는데 베트남 쌀국수집은 없어. 아~ 다음에 베트남 국수로 신부님한테 선물할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댓글로 저한테 베트남어 안 배우냐고 엄청 뭐라 하세요. 진심으로 일부러 안 배우고 있어요. 이렇게 답답한 순간들이 올 때마다 신부 입장에서는 네. 더 많이 욕심을 내고 배우려는 생각을 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한국어에 대한 욕심이 엄청 많고 그리고 잘 배우고 싶어 하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안 배우는 겁니다. 제가 배우려면 사실 배울 수 있어요. 지금은 답답하지만 그쵸? 네, 와이프가 조금 더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답답해야 배워요. 답답해요. 베트남에 가면 친구들한테 저기 부산 송도 케이블카 소개 많이 해주세요. 네. 아내분 모시고 저기를 갈라 했는데 오늘 저기 쉬는 날이랍니다. 사실 이게 또 약간 또 시끌벅적한 데보다는 이런 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신부가. 다음에 또 부산 오면 자갈치 크루즈 배를 태워드릴게요. 우와. 배 탔어. 타봤네요. 배 타봤대요? 네, 왜냐면 건도에 저희 갔을 때 배를 그때 탔지, 같이. 아까 배 타봤냐고 물어봤는데 잠깐만요. 타본 적이 있다고 물어봤냐니까 요 조그만 배를 타본 적이 있나 봐요. 아, 이 배는 그거 말고 다른 것도 하긴 탔어요. 네. 카이랑 그 있거든요. 배한테 빌려가지고 투어 가는 건데 그거 이제 저랑 이제 신부랑 장인 장모님이랑 같이 갔다 왔거든요. 가족이랑. 저희 영상에 있습니다. 그건 못 봤습니다. 아, 셔츠에 있습니다. 셔츠. 아, 네. Where are you from? 방글라데시. 한국 더워요? 방글라데시 더워요? 방글라데시 더워요. 더 방글라데시 더워요? 오. 네, 이거 카메라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한국말 잘해요. 한국에 이제 몇 년 되세요? 노년? 2년? 2년. 이 네. 친구분은? 이 친구 2년. 2년. 아, 한국도 많이 더워요. 지금 많이 더워요. 어, 지금 많이. 자, 유튜버. 방글라데시. 얼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얼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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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같이 캠핑하러 가야죠. 네. 네. 근데 오니까 좋네요. 케이블카 처음 타거든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해운대보다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것도 저도 다음에 또 올 것 같아요. 우리 다음에 여기서 촬영하면 케이블카 타고 이거 구경하고 내려가서 회까지 자갈치 배센터 네.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내분 오늘 부산 송도에서 본 것 중에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본 간다이 덕소라 럭라니. 다음에 또 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세요? 염 là lần sau sẽ được đến đây thêm một lần nữa. Thật sự, phong cảnh này thật sự rất là đẹp. 10년 후 본인의 모습을 상상한다면 어떤 모습이 것 같으신가요? 아, 이것도 좀 애매합니다, 질문이. 이렇게. 아, 이렇게? 오! 한국에 거주하는 다른 베트남 신부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sống ở Hàn Quốc lúc mới đầu thì sẽ có một chút khó khăn và một chút bỡ ngỡ thì hy vọng là mọi tất cả mọi người cho cô dâu sống ở Hàn Quốc thì sẽ có một suy nghĩ tích cực hơn là lúc đầu thì sẽ khó khăn nhưng mà sau này thì sẽ bắt đầu ổn định hơn và hãy đón chờ những điều của tương lai đừng có quá mà tiêu cực quá mà hãy suy nghĩ tích cực lên vì những điều tốt đẹp thì từ từ nó sẽ tới với mình. 저랑 촬영한 소감 좀 부탁합니다. Thì có vẻ là người quay phim thì bây giờ là thân thiện dễ gần à, còn chiến đi quay thì thật sự rất thú vị và vui vẻ thì nếu mà có cơ hội thì có thể là lần sau cùng hợp tác thêm một lần nữa. 저희 học cùng đều YouTube 구독자들에게 명절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기 네네네. Chúc cho một buổi lễ trung thu thật là vui vẻ, hạnh phúc và ngập tràn niềm vui bên cạnh người thân, bạn bè và mọi người xung quanh. Chúc cho một năm thật là suôn sẻ, thành công trong cuộc sống và cái ngày YouTube này sẽ ngày càng được mọi người biết đến.
부부 두 분 학금대로 출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금대로. 학금대로.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